노노야기 TV 강의 노노옹야편 제22장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 산칠원줄 自由民主义尽归身而远之可谓之矣. 원人越人者先而后获可谓人矣. 번지문지 자왈무민지에 경기신이원지 가위지에 문인 왈인자선난이 후백 가위인의 해석. 번지가 지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 번지가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결실은 나중에 얻는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 장면 1회사 회의실. 김 과장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장면 이 회사 휴게실. 박 대리가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동료일 일단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게 어때? 동료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박 대리는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장면 3 프로젝트 종료 후 김 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김 과장,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한다. 박 대리는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한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